규규가 우리는 친할 줄 알았잖아요. 네네네. 윤성주 씨. 근데 제보가 들어왔는데 규규가 생각보다 안 친하대. 저예요? 맞아. 어, 왜? 같이 오디션 둘이 안 친해? 어, 규규 형제, 규규 라인 뭐 이러는데. 우리 막 제 중계 찍는 난리 났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안 친하다 그래서. 어. 사실 이렇게 막 따로 밥을 먹거나 그런 적은 아직 없었어요. 은규랑은 이게 막 아, 은규도 해외 많이 나가고 이러고 저도 이제 평창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현재까지는 약간 비즈니스적인 브라더스였고 비즈니스로 만난다고? 아 솔직히 얘기하네요. 네, 이태원 불러줬으면 진짜 브라더스가 좀 빨리 됐을 텐데. 야 삐졌다 삐졌다. 아 이번 리웅규도 이태원 좋아하는데. 아 이태원 네 좋아하죠. 이태원 자주 근데 갔죠. 그... 류은규 선수. 네. 예, 뭐 좀 경기도 도장끼기 할 때 어머니 오셨잖아요. 네. 여자친구도 오고. 네.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 결혼을 약속했습니까? 네. 아. 오. 야, 은규야, 너 그럼 프로포즈 했어? 네. 진짜? 진짜? 프로포즈 했다? 오, 대박. 프로포즈 어떻게 했는데? 바닷가에서 했습니다. 오! 언제, 언제? 아, 어떻게, 어떻게? 아, 여름에 했습니다, 여름에. 어떻게 했어, 어떻게? 그. 재밌다. 같이 이제 산책하다가 제가 그 준비했구나 먼저. 해안가 그 모래 거기다 이제 여자친구 이름이 마리인데. 마리? 네. 마리. 결혼해 줄래 할 때 우주 메리 미 하지 않습니까? 네, 우주 마리 미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 마리 미. 마리 미. 그래, 너는 이태원에서 빠질만 했다, 그냥. 이은규는 부르면 안 돼. 부르면 안 되네. 아, 프로포즈 네. 어떻게 했는지 태범이한테 좀 알려줘. 아, 아 어떻게 했는지 좀 이렇게 너 좀 알려줘. 야, 그래도? 아니, 친구라고 네. 챙기네, 그래도 태범이. 챙겨야죠, 맞죠?